이번에는 MBC 지금 정부랑 좀 많이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소송까지 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그 타협점을 찾을 거예요. 타협점을 찾고 뭐 그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는 돼야 되거든요. 그러고 한 나라의 수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분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안 좋은 얘기로 기레기라는 단어도 생긴 것처럼 그런 게 많을 텐데 타협점은 분명히 찾을 겁니다. 그러고 지금 어떠한 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.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기선제압을 하냐, 내가 경제를 잡느냐,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느냐,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만약 소송을 한다면?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. 판결은 안 날 거예요. 합의를 보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은 저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네. 그 뭐 바이든이다 날리면 네. 그 영상을 보셨는데 네. 보셨을 거잖아요. 네네. 뭐로 나왔나요? 뭐로 들리세요? 네? 뭐로 들리시냐고. 뭐로 들리냐고요? 네. 아니 나는 그 뭐 그냥 네 그래요. 아니신 거예요? 아니 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. 아니 없는 데서는 누구 욕을 못해. 예? 저는 아 그래요 전 난 저기 누구야 예전에 그 군부정부 있을 때도 아 없으면 욕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. 지금 뭐 그런 세월도 아닌데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